맛집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번 주에 방송 보셨던 분들은 이 부분이 제일 더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공개했던 종목의 성과가 어떤지를 이제 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네. 시장이니까. 네, 골드스타 관련주. 네. 네? GS 리테일 얘기하셨잖아요. 아, 골드스타. 네, 금성이죠, 금성.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갔어요. 잘 갔습니다. 네. 아이 목소리에서 잘 갔어요. 이게 딱 약간 거만함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사실 조금 네. 이제 지지부진한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갔을 때는 또 갔다고 또 확실하게 이제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여기서 가져나온 종목군들은 뭐 바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시간을 두고라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충분히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GS 리테일 GS 리테일만 강했던 건 아니고요. 유통주가 전체적으로 다 강했어요. BGF 리테일, 그 다음에 GS 리테일, 그 다음에 뭐 이마트 뭐 이런 종목군들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통주가 전체적으로 강했다. 제가 지난주에 GS 리테일 말씀드릴 때 요 화면으로 설명드린 게 소비자 심리지수. 아 맞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개선되고 있다. 요 부분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지금 4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부각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통주의 호재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GS 리테일 포함해서 유통주 전체적으로 좋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보고요. BGF 리테일이 아니라 GS 리테일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가격적인, 주가 위치적인 부분이었어요. 상대적으로 BGF 리테일보다 GS 리테일이 이제 못 올라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대표님이랑 저랑 이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형주도 여기서 좀 즐겨 소개하는데 대표님은 조금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전 탄력성을 굉장히 중시 여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탄력성은 없지만 안정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비슷하게 보는 관점은 기술적으로 높은 종목은 대표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 근데 뉴스 나왔던데요. GS25 네. 한국인이 선호하는 그 뭐라고 리테일 업체 네. 이렇게 딱 나왔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업계 1위입니다. 아. 네, 앞으로도 그 1위 가치를 좀 더 지켜나가지 않을까 싶고 그 기사는 봤어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비싼 와인이 또 다 팔렸다. 아, 그쵸. 네, 그래서 편의점에서 와인도 잘 팔리고 비싼 상품들 잘 팔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 계속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지난주에 목표가를 39,000원 말씀드렸는데 이제 39,000원까지 근접했다가 시장 약세로 윗골이 달리면서 조금 밀렸어요. 하지만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39,000원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보유해 보시는 관점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지난주 종목, 대표님 것도 이제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에는 너무 가치주만 갖고 오진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약간 수급도 좀 붙고 탄력성도 붙어야지 너무 롱텀하니까 개인투자자분들 지루해하셔서. 그렇죠. 단기간에 좀 수익을 네. 내는 맛도 좀 있어야죠. 그래서 패턴을 바꿨습니다. 네, 좀 빠른 종목으로. 네,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봤는데 장기적인 거 재미없다. 네. 개인투자자분들 그래서 모바일리드라는 종목 드렸어요. 대규모 수급 한번 딱 붙었었고. 맞아요. 매력적이다라고 봤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판매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증권, 금융, 보험, 업무 시스템에 관련돼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 그 주민등록증 요즘에 그 인증해서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네, 그죠. 그거 관련된 거니까 모바일에서 리더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뭐 신분증 이런 것까지 신분증 같은 거. 예, 네,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이고 뭐 핀테크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만 붙으면 이거는 퉁퉁 쳐요. 그래서 그 오 팀장님의 그 윗꼬리 매입법도 잘 통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차트를 보니까 윗꼬리가 진짜 많이 달렸어요. 네. 제가 저번에 이제 기법 설명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린 종목은 다음에도 윗꼬리가 달릴 수 있으니까 네. 단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또 그렇더라고요. 네. 요 종목이 딱 그 종목인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인지서포트 지분을 20% 취득하면서 이제 해외 성공업 관련된 이슈로도 좀 두각을 받았었고 그다음 영업활동현금을 굉장히 전 중시형이거든요. 뭐니뭐니 해도 캐시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영업활동현금을 흑자 지속되면서 지속적인 흐름 보여주면서 뭐 목표가 25,000원 유지가 되고요. 요거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윗거리 매입법 네. 올라오면 던지고 또 밑에서 매수하고 맞아요. 반복적으로. 이것도 가능한 종목이죠. 근데 이거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패턴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